4월 5일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고 13일간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아침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출근 시간에 맞춰 주요 교차로에서 운동원을 대거 동원한 선거 유세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어깨띠 착용과 인쇄물 배포는 물론 유세차를 이용한 연설도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 역시 말이나 전화,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비나 수당 등 대가를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